캐스팅 고려 중이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오늘 첫 방송이고 열흘사제에 사실은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어저께 이제 올린 것도 있고 참교육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작품 제안 받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예전에 한 번은 거절을 했었던 작품이었어요. 그런 논란이나 이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홍종천 감독님이 다시 붙으면서 이야기가 된 게 제가 사실 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. 이게 학교물이라는 것들은 그냥 그 시대에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정신과 완벽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학생들이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게 그게 비단 아이들에만 문제인가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른들에 대한 잘못들도 있지 않나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원래 제가 다른 학원물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저희 생방같이 찍고 있어요. 대본 이제 계속 수정되고 마무리가 이제 이 작가님이 우리가 20부, 24부작 위주로 이제 쓰시다가 12부작을 이제 쓰시면서 이 인물들도 많이 나오니까 인물들이나 이야기들을 조금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정해 또 수정해 얘기하지만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상황들의 대본에 쓰여 있는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 그 대본을 다 읽고 그게 어떻게 풀릴지 또 원작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원작이 있는 것들은 원작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사실 솔직상 없고요. 그리고 그런 이슈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걸 피해간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불편하면 그런 작품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밤